일단은 이 방송에서 제가 한 11월, 10월이나 11월쯤 되면 단위농협 수협 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고 계속 올 초부터 말씀드렸죠. 작년, 재작년에는 새마을 사태가 2003년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반기에 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하반기 10월, 11월이면 단위농협 사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단위농협 수협 산림 단위조합 대출 400조 사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연체금이 15조 8천억이고 일단 농협 부실만 지금 매각한 게 10조 원이 9조 5천억이라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 10월 11월쯤에 나오려고 나온다고 했는데 마침 오늘 뉴스가 예, 400조 폭탄 얘기가 제가 한 250조 정도가 익스포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11월쯤이면 이게 이제 이 사태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헬게이트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번에 사태가 터지는 건 옛날하고 틀려서, 관령 사태라, 사태가 천천히 온다 옛날처럼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씩 터진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주부터 이제 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후부터는 헬게이트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오늘, 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연체율이 37.6%. 제가 농협 수협 사태가 터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10월 됐는데, 11월쯤 되면 이제는 10월이나 10월 중순 넘어서부터, 10월이나 10월 중순이나 10월, 11월쯤 나온다고, 올 2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말씀드려요. 이 사태가 터지면 금융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헬 게이트가 들어간다. 네,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37.6% 치솟고, 적자 상호 금융도 지금 폭증하고 있는데, 지금 400조 대출, 그래서 수협 산림조합인데, 이제 제가 얘기한 농협 수협 사태죠. 지금 연체율이 지금 좀 있으면 5% 돌파 그러는데, 단위조합 최고 연체율 제일 높은 데가 37.61%입니다. 국내은행 평균 연체율이 0.42%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단위조합 연체율이, 은행 연체율이 0.42인데, 지금 조합 연체율 6.08입니다. 좀 있으면 10% 돌파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이 지금 45%가 적자. 지금 수협은 25%가 적자. 농협은 적자 조합은 아직은 나오지 않는데, 농협이 이게 사태 커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농협 상호금융이 연체가 15, 14조인데, 자본금이 없는 거죠, 사실은. 수협이 지금 2조 폭탄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전국의 농협조합 가운데 적립해야 할 대손 충당 금액을 다 적립하지 못한 조합이 26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족한 적립액을 합산하면 144억 원이 넘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헬게이트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상하는 기간은 아우 감사합니다. 예상하는 기간은 한 3, 4년 정도 헬게이트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주장해왔던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헬게이트가 벌어지면은 이번에 이런 얘기 그렇지만 전 자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히 말씀드리면 친구고요. 이런 기회가 왜 역사상 없냐? 지금까지는 파산 계층이 대부분이 중하층민이었어요. 아주 고소득층이나. 근데 이번에 충격적이게도 고소득층이 70%입니다. 이분들께 지금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채 70%가 고소득층이에요. 이번 파산은 고소득층 파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소득층은 월급이 350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소득층 통계는 잡히는 게좀 특이해요. 그래서 부부 합산 550만 원 고소득층.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550만 원 이상 가구당. 근데 고소득이 550만 원, 월뭐 1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800만 원. 이분들이 파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말씀 이번에 고소득 파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소득 4호 분위기가 파산하는 겁니다. 예, 성공병의 폐해입니다. 이번 파산은 나만 잘 처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우리나라 학벌 고소득층의 파멸입니다. 여기 오셔서 떠드는 게 뭐죠? 내가 학벌이 어떤데, 뭐 어느 4년제 대학을 인서울인데, 인수도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상한 망상을 해군 일타강사가 떠드는 사기고, 그건 범죄죠. 자기 노력해서 벌지 않고 자기보다 학벌이 낮은 사람 노력 안 하고 착취해서 더잘 살겠다라는 욕망이 내포된 거, 가만히 앉아서 따박따박 돈 벌겠다는 자체가 정신병자인 거예요. 전문성이나 전문직이 아니고 이 혼란한 시기에 엉뚱한 이야기하고 뭐 마치 조선시대 양반 쌍놈이 양반은 무슨 짓을 해도 되는데 쌍놈이 다 해줘야 된다. 노동자가 다 해줘야 된다. 자기는 관리직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조선이. 조선시대로 돌아가던가. 21세기 와서 엉뚱한 소리를 계속합니다. 마치 아직도 대학생인 거죠. 아빠, 엄마 찾고. 저도 대기업 15년 내 선후배, 대부분, 요번에 대부분 대기업 연구직, 교사, 교수, 여러분이 아는 약사, 뭐, 전문직 전부 대출받아서 집에 투기했습니다. 네 채, 다섯 채씩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별장도 많습니다. 양평, 가평, 뭐, 광주. 다 싸그리 헐값에 경매 나올 거니까, 토지. 이분들이 또 집안들이 중산층이라 뼈대 있는 가문에 나름대로 자녀들이랑 아버지가 담보를 갖다가 수도권의 땅으로 담보해서, 원룸을 담보해서 다 갖다가 아들한테 잘 되라고 돈을 다 갖다 몰빵을 했습니다. 그 재산들 다 집안에 있는 거, 다 경매 나옵니다. 헐값에. 아, 주식 채권, 뭐 그런 거, 콘도, 리조트, 법인, 이번에 명품, 다 경매 나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전부 헐값에 대규모로 경매 나올 예정입니다. 계속 주장했는데. 이런 기회는 30년 만에 흔하지 않아요. 이분들의 주식도 영끌 많이 해요. 채권도 많이 하고. 많이 헐값이 될 겁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이런 날 이분들 생계비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감당 못해서. 전부 경매로 이번에 꼬마 빌딩이 적나라한 겁니다. 꼬마 빌딩 50억, 60억인데 지금 8년에 10억, 15억도 안 팔리죠? 이분들 갖고 있는 부모 재산, 가족들 재산, 본인 재산 다 파산해서 경매에 나옵니다.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아,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작년에 4만 5천 건이었죠? 8만 4천, 2년 만에 딱두 배, 8만 4천 건입니다. 진행 물건이. 토탈 진행 물건이 8만 4천 건이에요. 두 배입니다. 앞으로 예전 물건 4배, 5배 나올 거예요. 10만 건, 12만 건, 15만 건될 겁니다. 제가 볼 때. 다 망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이상 대출받을 데가 없습니다. 절망이죠. 부모도, 지인들 돈이 없습니다. 의사도 7억 이상 대출받은 파산이에요. 못 갚아요. 주택담보대출 사태 봤을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신용대출 갖고 사업자금 대출 받냐고 다 주택담보 대출 받은 거지. 구매하려고 대출 받은 게 아닙니다. 마지막 영끌 발부림일 뿐입니다. 천천히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지켜만 보면 됩니다. 자연 생태계에서 코모도라는 도마뱀이 있습니다. 사냥감을 침만 발라놓고 사냥감을 멀리서 냄새를 추격만 해요. 지쳐서 쓰러지고 잠들면은 가서 뼈만 남겨놓고 다 발라먹습니다. 금융권이라는 데가 그런 데예요. 침만 발라놓는데 거기에 독성이 있는 거고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구부터 여러분이 이른바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명품까지 보석 반지까지 싹다 모두 털려서 거지가 돼서 경매로 다 나올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고통스럽게 처지 눈 감는 거 보면서 계속 지켜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들 지금 망가지는 거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시면 됩니다. 이혼 건수 오히려 줄어들어요. 어려운 시대라. 이혼들을 안 합니다. 이혼하면은 서로 마이너스거든. 생활비 더 들고. 헬게이트에 들어간 거예요. 지방 농협이고 뭐고 안에 지방에 지금 경매 물건 보세요. 아무도 낙찰 안 받습니다. 단위 농협이니 뭐니 연체하고 다 경매입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고. 뭐가 필요한가. 무서운 세상인 거죠. 자기가 좋은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컸으면 사회에 감사해야 되는데, 저놈 새끼가 왜 나보다 쉽게 돈을 벌어야 되나? 내가 쟤한테 왜 뒤처져야 되나? 이런 경쟁 교육의 폐해입니다. 이게 노예화 교육인 거예요. 나만 잘 처먹고 살면 된다. 남들보다 뻐대기고. 내가 왜 뒤처져야 되냐, 저 새끼보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나는 세무사인데, 위사인데, 난 대기업 다니는데, 난 연구직인데, 좋은 학교나 좋은 학벌 있고, 남들 가면 다 부러워하는데, 내가 왜저 새끼가 돈이 없어야 돼? 그리고 다 파멸하는 겁니다. 쟤는 세채 샀대, 쟤는 두채 샀대. 집값이 5억 올랐대. 내가 쟤보다 모자른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는데. 우리도 하자. 그리고 다 나락과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집에 있는 뭐가 안에, 당근이 뭐가 안에 계속 싹다 올라올 겁니다. 명품이면 명품 다 올라오고 있죠? 아직 가격이 비쌉니다. 돈을 어디서 대출을 더 받을 건데, 집담보 대출도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텐데. 다들 알았을 거야. 아, 돈이 없어갖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로. 끝났네? 저거 조금만 까딱하면 넘어가겠네, 다. 지금 한국 잃어버린 30년 들어간다고 3분기 GDP 증가율 0%대입니다. 연 2.6%인데 이것도 안 되고, 그냥 저성장으로 꾸준히 간다는
이야기를 조중동이 하고 있어요. 경제신문, 환경하고. 전망도 어둡다. 지금 한국인들이 취업이 안 돼요. 인력이 모자르다 그러는데. 전부 외국인이 쓰는 바람에. 그리고 최장 IF보다 지금 다들 실제 경제가 외환위기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태를 처음부터, 5년 전부터 내환위기가 터지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내환위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시중에 돈이 없어 벌어지는 일이라고. 왜 그렇게 되는데? 이자하고 고물가로 쓸 돈이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작년에 정부가 대신 갚은 게 1조, 뭐 이것저것 10조를 갚았는데, 햇살론 이런 것만 1조. 중소상공인 대출 이런 기관 대출까지 합친 10조, 12조 원을 갚아줬거든요? 이러다가 뭐, 국민 빚들 대신 떠안다니 망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리고 사상 최대 캠코가 4,977억 원어치 1,738건을 공매시키겠다고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아직 안 됐거든요? 7, 8일 일간 입찰. 얼마? 4,977억. 1,738건. 앞으로 나라 재산이 무관해 돈될 만한 거다 팝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아시죠? 2월부터 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 10월, 11월에 나올 거라고. 이때부터가 헬게이트에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가 공매니 경매리 엄청나게 물건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물건 진행이 안 돼요. 법원이나 공매나. 근데 앞으로 그 물량에 3배, 4배, 5배, 10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고학벌 사회, 거기서 경쟁이 이긴 고소득자, 전문직, 이번에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코인이니 전부 남들 다 하니까 내가 왜저 새끼보다 돈이 없어야 돼?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어느 회사를 다니는데 부모 돈까지 다 빌려서 투기했습니다. 70%가. 이 70, 고소득 70%가 파멸의 날이 오늘부터 시작됐네요.